더욱이 이 땅은 사실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정문으로 나가는 길에 붙어 있는데 하필이면 완충녹지로 되어 있어서 허가가 나지 않았던 땅이었는데 수용이 되면서 주변의 지주들에게 이렇게 되면 공단과 붙어 있는 땅들은 맹지가 되기에 맹지가 되지 않도록 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고 결국 안성시에 정식 공문을 보내 산업단지 조성시 맹지화되지 않도록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상태의 토지였습니다. 보통 개발을 하게 되면 수용지 땅이 나올 수 있고 불가피하게 맹지가 되는 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때 잘 협상해서 수용가를 잘 받는 방법으로 해결해 가기도 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단절된 완충 녹지를 뚫어서 조그만 길을 만들어 민원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땅의 지주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습니다. 안성 제5산업단지가 21만 평이 계획되면서 주변에 수용이 되고 민원이 발생이 되면서 이 땅의 지주가 수용대책위원회 부위원장쯤 되었던 분이셨고 본인의 길이 있던 땅이 산업단지로 인해 맹지화되기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맹지가 되지 않도록 애를 쓰신 땅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는 땅에 설정되는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보통 도로와 붙어있는 땅을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활용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와 관련된 이 개념들을 잘 짚고 넘어가시면 토지 투자에 있어서 더욱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으니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접도구역이란 무엇일까요?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간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있을 때 그 양쪽의 땅에 모든 건축물들이 도로와 완전히 붙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거리까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접도구역은 모든 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 보면 접도구역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리고 밑에 도면을 보면 노란색 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도구역이 적용되는 도로는 고속국도, 고속도로죠.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이 있고요. 접도구역의 지정 범위는 일반 국도의 경우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 고속도로의 경우 5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보통 고속도로는 도로의 경계선에서 20m, 일반 국도는 도로의 경계선에서 5m로 지정한다고 하네요. 그럼 접도구역에서는 어떤 행위들이 금지될까요? 바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 내 토지라 할지라도 접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에 길게 접하면서 폭이 좁은 토지라면 건축이 아예 불가능할 수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접도구역은 건축은 불가능하지만 그 토지 자체는 인정을 받아 건축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폐율에는 합산하여 적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접도구역에서의 허용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춰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보면 주차장, 배수로, 울타리 등이 가능하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는 국어점용 허가 시에 가능한 것들과 비슷하다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매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로법 제41조에 의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 청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접도구역이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그리고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어떠한 자격을 갖췄다면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토지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마지막으로 앞에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가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소유의 토지에 갑작스럽게 접도구역이 설정되었다든지 그러한 토지를 상속으로 받은 경우에는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땅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하여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완충 녹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접도구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완충 녹지는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녹지입니다. 자세하게 보자면 이는 도시지역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 또는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 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입니다. 완충녹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포털사이트의 지도 서비스에서 지적편집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녹지의 규모는 너비 100m 이상이 바람직한데 그 이상의 대규모 완충지대일 경우는 그 안에 공원, 운동장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혼합용도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완충녹지의 목적은 공해, 즉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차단, 완충 목적의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사고의 방지 및 피난지대라고 할 수 있죠. 그 폭은 원인시설의 접합 부분부터 도로에 따라 최소 10m 이상 지정이 되고 녹화면적률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하는데요. 녹화면적률은 녹지 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 투영 면적의 비율로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녹지로 지정된 곳의 50% 이상을 잔디나 나무 같은 식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완충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완충녹지 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에 설치를 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일시적인 점용이 아니라 영구적인 점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점용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완충녹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완충녹지는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접도구역은 건축은 불가능하지만 건폐율에서는 합산하여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완충녹지에서는 그 부분을 건폐율에서 제외하고 계산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정이 되기 전에 기존 건물은 상관이 없지만 신축할 때는 이 부분을 꼭 적용시켜서 진행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안성 토지는 상승 기류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IC가 안성에만 4개가 건설되는 이슈와 철도, 용인 하이닉스, 배후 지역 같은 굵직한 대형 호재들이 겹쳐 있어서 안성시 고산면, 보계면 일대로 땅값이 상승했고 안성의 또 다른 지역을 찾고 있던 중 안성시 서운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임장을 다니면서 몇 가지 확인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곳과 그곳에서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어지는가, 그리고 IC가 산업단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는 조사를 먼저 합니다. 안성시 서운면 일대 입지 분석을 보면 현재 안성의 산업단지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이 서운면 일대입니다. 서운면 일대에 있는 산업단지들을 보면 안성 제2산업단지, 안성 제3산업단지, 안성 제4산업단지, 미양농공단지, 미양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안성 5산업단지, 중소기업 산업단지라고 하죠. 안성의 모든 산업단지가 이곳으로 몰려있고 또한 이 주변에 남안성 IC가 있고 새롭게 만들어질 서운 입장 IC가 2024년에 개통되기에 향후 안성 제5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서운 입장 IC가 만들어지면 분명히 이 주변으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인프라가 형성될 것 같은 예상에 선제적인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무작정 현장이 있는 서운면에 직원들과 함께 나들이 가는 마음으로 동행을 했습니다. 현장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동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활기를 띠고 있지 않은 산업단지 주변의 풍경이었습니다. 주변 토지 가격이 얼마에 어느 정도 거래되었는지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실거래가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서 가장 투자할 적합도가 높은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곳 서운면도 가격이 꽤 올랐습니다. 안성은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그동안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는데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안성 개통 예정이 토지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한참을 돌아보고 점심을 먹고 또 돌아보고 눈으로
도로와 지형을 익히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이곳은 처음 오는 것이 아니라 2년 전부터 눈여겨보면서 계속 주시하던 곳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일이 바빠서 미루어 놓은 지역이었습니다. 대략 위치를 잡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주변은 이미 가격이 올랐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안성 제5산업단지가 서운 입장 RC가 개통이 되면 이슈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지역임을 확인하고 이곳에 물건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휴대폰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접속을 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드는 물건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현지 부동산에 들리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가에서 잘 보이는 땡땡 부동산의 문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미 주차할 때부터 부동산에서는 유리창으로 주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제차를 타고 오시는 손님이다 보니 더욱 실투자자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임장을 다니면서 현지 부동산에 들릴 때는 그래도 좋은 차를 타고 가면 대우가 틀려집니다. 소형차를 타고 가서 10억 이상 되는 물건을 찾는다고 하면 물건이 있어도 현지 부동산에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옷차림도 남루하게 입고 땅을 찾으면 부동산에서 숨겨놓은 좋은 땅을 주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 확실히 외제차를 타고 주차를 하면 주차할 때부터 주목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실제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땅을 보러 현지에 갈 때는 좋은 차를 타고 갑니다. 좋은 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보험회사 세일즈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 약속을 잡고 들어갔는데 경비실에서 일단 세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무슨 일로 왔는지 꼼꼼하게 작성하고 들여보냅니다. 지금은 모든 회사에서 보안상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20년 전에는 사실 그렇게 심하게 경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반짝이는 검정 대형 승용차나 외제차들이 들어가면 세우지도 않고 경례까지 했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부터 고객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고객도 프로 세일즈맨에게 계약하고 싶어 합니다.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샘슨하이터 007 가방을 샀습니다. 당시 뉴코아 백화점 매장에서 상당히 비싼 금장의 버튼이 있는 고급 가방을 산 이유가 고객을 만나면 고객은 가방을 먼저 본다고 해서 당당해지고 싶어서 고급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맨은 항상 단정하고 품위 있고 실력 있는 자세로 보여야 고객이 믿고 계약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대충 차려입고 슬리퍼를 신고 건들건들한 모습을 본다면 맡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차이가 있나 봅니다. 땡땡 부동산 중개사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서운면에 대한 브리핑을 1시간 정도 듣고 10억 안팎의 좋은 땅을 소개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땅이 며칠 전에 지주를 통해 받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위치를 확인해 보니 제가 찾던 안성 제5산업단지와 붙어있는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정말 착한 가격에 나왔습니다. 평당 자연녹지 임야가 55만원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30분 이상 들어보니 사연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현재 안성 제5산업단지는 보상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 공사 시기만 잡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이 땅은 사실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정문으로 나가는 길에 붙어 있는데 하필이면 완충녹지로 되어 있어서 허가가 나지 않았던 땅이었는데 수용이 되면서 주변의 지주들에게 이렇게 되면 공단과 붙어 있는 땅들은 맹지가 되기에 맹지가 되지 않도록 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고 결국 안성시에 정식 공문을 보내 산업단지 조성시 맹지화되지 않도록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상태의 토지였습니다. 보통 개발을 하게 되면 수용지 땅이 나올 수 있고 불가피하게 맹지가 되는 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때 잘 협상해서 수용가를 잘 받는 방법으로 해결해 가기도 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산업단지 경계선으로는 완충녹지나 연결녹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교통사고나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 진동 같은 공해와 일정한 간격을 두어서 푸른 녹지지대를 만들고 두 지역 사이를 분리시켜 안전지대로 만들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완충녹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절된 완충녹지를 뚫어서 조그만 길을 만들어 민원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땅의 지주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습니다.
안성 제5산업단지가 21만 평이 계획되면서 주변에 수용이 되고 민원이 발생이 되면서 이 땅의 지주가 수용대책위원회 부위원장쯤 되었던 분이셨고, 본인의 길이 있던 땅이 산업단지로 인해 맹지화되기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맹지가 되지 않도록 애를 쓰신 땅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곧바로 현장에 가보았고 향후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이런 곳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이고 산업단지 정문 쪽에 딱 붙어있는 토지이기에 기숙사로 만들든지 원룸이나 빌라 같은 주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땅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평당 55만원인데 평당 2만원만 내려주세요. 그럼 오늘 바로 가계약금 넣겠습니다. 땡땡부동산 중개사님은 지주분께 전화해서 설득시켜보겠습니다. 댁에 가서 기다리시면 저녁 때까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믿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오후 흔쾌히 할인된 가격 평당 53만원에 총계약금 9억 1000만원에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땅은 향후 산업단지 개발과 동시에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의 지주는 30년 전에 이 땅을 샀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소위 3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오르는 땅값보다 향후 3년 동안 올라갈 땅값이 더 높다는 것을 지주는 알고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절대적으로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향후 3년 뒤에 그렇게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을 했다면 그 지주분은 절대로 땅을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토지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누리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